안녕하세요, 물로입니다. 요즘 이제 수입 라방을 안 하고 녹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네요. 요거는 지금 이제 새로운 농장이고요. 아마 물로에만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요거는 비케드 라인이네요. 비케드 라인의 이제 판다예요. 까만 눈이죠? 세 마리밖에 없고. 요 애들은 지금 사이즈가 이제 많이 찾으시는 12cm 사이즈고, 요 애는 이제 큰 타입입니다. 요 애는 13, 14 정도 되나? 15cm 정도 되겠나? 제가 정확하게 재봐야 되는데, 우선 입수가 급해가지고, 입수를 먼저 하고 보여드립니다. 비케드 타입들은 이제 우리 얼빠라고 하죠. 금어 얼빠라인. 그분들이 좋아하세요. 예쁘죠? 동글동글하고, 또 이제 얘가 까만 눈이다 보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얘는 양쪽에 이제 화이트볼. 그쵸. 고급 라인이에요. 요게 이제 새 농장 타나팟이라고 합니다. 예쁘죠? 우리 물놈에만 들어왔다는 거 알려드려요. 요건 아파치 타입이고, 요게 이제 판다 라인이에요. 요 애는 민소이야. 눈 밑에 점 찍었어. 그래서 저 녀석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쵸? 저런 컬러들이 되게 어려워요. 얘는 진짜 커서 이뻐요. 실물이 진짜 이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세 마리가 있거든요. 얘는 롱테일이에요. 롱테일은 이제 화방이 앞에 코술이죠. 코술. 이게 이제 달려있는데, 얘는 이제 블랙에 화이트 포인트. 그래서 이제 조금 뭐랄까, 이제 둥근 체형에 이제 애들이 핀이 좀 있는 애들이 이제 짧게 들어오잖아요. 근데 요 아이들은 핀이 이제 크고 롱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뭐랄까, 그 숏바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찾으면 예쁠 것 같고, 얘는 이제 헤드에 이제 주황색, 홍색이 들어가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얘네들 입고 했을 때 까치 같다고 표현 많이 했었어요. 그죠? 그래서 요 애들 예쁘죠? 그 다음에 이제 조 녀석이 딱 판다 타입에, 코술도 흰색인데, 잘안 보여주네요. 얘들이 이제 수컷들도 있고, 암컷들도 있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암수는 이제 따로 자세히 봐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총 6마리가, 새 식구로, 새 농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요 사이즈 되게 커요. 이제 롱바디 롱 타입이다 보니까, 롱테일이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뭐랄까, 길이적으로는 조금 긴 듯합니다. 얘도 한 15, 16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되게 까불어요. 지금 이제 들어간 지한 30분 조금 됐나?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 뭐랄까, 적응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적응력이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금 물속에서 날아다닙니다. 지금 비케드 타입들은 지금 요 아이가 암컷인가? 우선은 이제 추상이 없는 애들을 암컷으로 추정을 해드릴게요. 그쵸? 요 녀석도 암컷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지금은 좀 수컷이 많을 타입이긴 한데, 그리고 큰 지금 롱테일 애들은 수컷인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은 암컷인 것 같다. 요거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있다가 정확해지겠죠? 그래서 이렇게 새 식구들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. 다른 애들도 녹음으로 제가 한 두어 왕 정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쁘죠? 지금 요게 90에 45, 45 왕에 6마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, 괜찮죠? 6마리면.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됩니다. 댓글 남겨주세요.